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권미란입니다. 연일 내린 폭설로 몸도 마음도 지친 제주도입니다. 한파를 동반한 눈 날씨는 제주 기상청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치지 않을 것만 같던 눈도 이젠 그쳤고요. 기온도 오늘부터는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욜로와 제주 지금 시작합니다. 폭설이 쏟아진 제주공항 활주로가 올 들어 두 번째로 임시 폐쇄됐습니다.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체류객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 곳곳에서 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무게에 시설하우스가 주저앉았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간단한 제설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도 빙판길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어제 제주공항 활주로가 폭설이 쏟아져 낮 12시부터 3시간가량 폐쇄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3시간가량 활주로 임시 폐쇄로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되면서 공항 대합실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주공항에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이어지면서 탑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엔 대설경보 속에 폭설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굵직한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면서 레드향 나무들을 덮쳤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시설하우스 16개 동이 무너져 올해 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시 용담이동, 그저께 오전 9시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시외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12명 가운데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종일 폭설이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돌 사고와 차량 고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선 처음 겪는 장기간 폭설에 운전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폭설에 양봉동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과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벌통 160통이 피해를 입었고 꿀벌 3만 3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선 폭설 때문에 전력 공급 장치가 고장나 2,8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재난 상황처럼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도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와이퍼를 눕혀두시면 그 상태로 얼 수가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 꼭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차만 지나다니고 차도 눈 범벅이 돼가지고 지나다니고 길에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지금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앞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와...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많이 눈이 내리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실 때 차량 운행하시기 지금 무척 힘들거든요. 체인 장착 한 차량도 운행하기 힘들 정도니까 반드시 체인 장착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민 친구들한테 들어봤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진짜 처음이라고 해요. 눈이 오다가 그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갑자기 나와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제주도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 좋게 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의 윤연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광석 다시 부르기 제주 공연이 오늘 2월 24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동물원, 박학기, 자전거 탄 풍경, 이세준, 장필순, 박시환, 알리, 하동균, 김종서, 홍경미, 각도원이 출연합니다. 제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양종훈 교수의 포토 옴니버스전이 김만덕 기념관의 기획전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와 히말라야 등 30여 년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는 오늘 2월 25일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가족 뮤지컬 겨울왕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원작으로 극단 해미소가 연출한 가족 뮤지컬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2월 24일, 한라 아트홀 대극장에서 2월 25일 공연합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2월 13일부터 김웅수 화백의 하모니즘 선언 4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과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우아한 한국의 미를 당당하게 세계인들에게 선보였던 김웅수 화백의 하모니즘 작품 대표작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하정훈 컬렉션 송영국 탄생 100주년전은 광주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순회전시로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되는 제일작가 송영옥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틈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담았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눈이 쌓인 가운데 제주도 지역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하의 기온으로 결빙된 곳이 많습니다. 산지를 포함해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내렸던 주된 눈은 모두 그쳤지만요. 산지에는 눈이 조금씩 오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아침까지 눈이 오다가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다시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 상황은 다소 좋아지면서 발효되었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기점 여객선은 모두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공항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고 가끔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제주 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항공기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일 이어진 폭설로 공항의 일대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행복한 제주 베이비 헤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 4일 한라대 컨벤션 센터에서 엄마 아빠들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제주 베이비 헤어에서 드리는 혜택.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전시. 행복한 제주 베이비 헤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